내가 찾은 채널 공략은 구루루. 안녕하세요, 거루입니다. 자, 일단 아이템 지금 장갑이나 망토 스타트가 가장 애매한데 장갑 출발입니다. 이게 애매한 이유는 이번 시즌은 덱을 빨리 정하면 정할수록 좋아요. 근데 이 장갑은 정하기가 애매합니다. 자, 그래서 이럴 땐 유닛을 보고 정해야 되고 아이템을 끼워 넣는 식으로 운영을 해야 돼요. 자, 우선 별 유닛을 먼저 잡아주고, 자, 최후의 속삭임이 나왔다 보니까 포병대도 한번 잡아두겠습니다. 다른 덱 같은 경우는 이제 속삭임을 섞으면서 갈 수가 있다 보니까 최후의 속삭임이 별로 필요가 없는데, 자, 포병대는 완전히 AD 개수면서 속삭임 유닛들을 섞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후의 속삭임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신기루는 빛의 인도자고요. 자, 우선 빛의 인도자일 때는 신기루의 각을 최대한 안 보는 걸로 합니다. 지금은 이제 잭스 같은 빛빈을 처음에 빌드업으로 센 이즈리얼 같은 거 잡아주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이즈 잡아주고 잭스까지 잡아줄게요. 자, 우리가 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건 다른 태생은 안 되고, 1단계 문제가 두 배는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준비 아니면 돌리는 것밖에 없어요. 처음에 잘 실버 증강체는 돌리지 않지만 이건 돌려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좋은 거 나왔습니다. 자, 판도라 대기석은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빈집 사코 삼성을 노리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사코 삼성을 노리는 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왜냐면 빌드업 자체가 너무 약합니다. 그러니까 사코 삼성을 찍기 위해서는 7레벨, 8레벨을 안정적으로 가야 됩니다. 이건 일단 다 붙여놓고요. 자, 이럴 때는 3코 삼성 덱으로 가야 됩니다. 자, 혹은 이제 빈집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제 최후의 속삭임이 있으면서 포병대 각이 나왔다 보니까 그냥 포병대 2성만 찍는 용도로 쓰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부터 양각을 보도록 할게요. 3코 삼성을 볼수 있는 뭐 랭가, 올라프 덱을 보거나 최후의 속삭임을 이용해서 포병대 그레이브즈 2성을 노리는 일반적인 덱을 봐보겠습니다. 자, 그럼 처음엔 좀 돌릴 필요가 없다 보니까 이건 아펠리오스를 잡아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스카우도 빼고 세주아니 잡아주고요. 자, 포병대는 세주아니, 레, 그리고 이제 나머지 포병대 전부 다, 이게 조합이 끝이에요.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BF 쪽을 갖고 오면서 직후의 전령을 만들 수 있는 각을 봐야 됩니다. 자, 넣을 게다 나올 때까지는 별을 계속 받도록 하는 겁니다. 자, 이러고 이제 여유가 될 때마다 2원짜리, 3원짜리 위주로 돌려주고요. 그러니까 연승 운영이 진짜 좋은데 연승 운영을 늘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석호나 별을 받으면서 돈을 벌어주면서 가는 거고요. 자, 우리가 직후의 전령 각을 본다고 했으니까 BF나 벨트 비싼 거 갖고 오면 되고, 자, 일단 BF나 벨트가 둘 다 3원짜리입니다. 자, 이러면 1순위의 특혜 공템을 먼저 가지고 온다. 그러고 보니까 이게 올라프네요. 자, 이러면 그냥 올라프 덱을 밀고 나가도 상관이 없거든요. 자, 이건 이제 올라프랑 잭스랑 바꿔주면서 우선 올라프 스택을 쌓고 올라프가 잘 나온다면 그냥 이 덱을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창고가 지금 너무 무겁습니다. 저 덱을 빨리 결정하는 게 좋아요. 자, 이거는 그냥 포병대를 포기하고 올라프를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러면 충분히 양각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포병대는 좀 약간 배제를 했고 올라프 아니면 랭가 쪽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올라프 2성 붙인 다음에 올라프를 돌리면서 랭가 2성을 찾아봐도 돼요. 자, 3원짜리도 많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돌려주고요. 자, 이제 올라프 덱 같은 경우는 사일러스 판테온 쓰면서 나머지 4 비늘 여무자를 쓰는 그 조합이 또 끝입니다. 그래서 브라움 잡아주겠습니다. 그럼 얘는 이제 필드를 언제 바꾸느냐, 4 비늘 여무자가 모이는 순간 바꿔주면 돼요. 자, 4 비늘 여무자에다가 사일러스 판테온 그리고 이제 전사를 추가해주면 끝입니다. 자, 우리가 5연패 운영을 달성을 하긴 했지만 피관리가 너무 안 되는 5연패 운영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덱을 바꾸기가 진짜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덱을 바꿀 수 있는 경우는 뭐 갑자기 5레벨 단계에서 자야가 3마리, 2마리 이렇게 나온다. 그럼 그럴 땐 자야 덱을 가도 됩니다. 자, 올라프 나왔으니까 잡아주고요. 이게 못 잡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레벨업을 쳐줬어요. 자, 이렇게 왼쪽에 놔두면서 올라프를 죽이고 스택을 쌓는 거, 자,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올라프 랭가를 떠올린 이유도 곡궁이랑 BF 장갑 이쪽이 많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러면 아이템이 인피의 고연포로 들어갈 확률이 커요. 자, 올라프 근본 아이템은 인피, 고연포, 정손 이런 식으로 많이 처리가 됩니다. 자, 3원짜리는 계속 돌려줄게요.
브라움이나 릴리아 같은 거는 삼성을 찍을 필요가 없어요. 이번에 핵심 유닛들은 올라프랑 다 이해납니다. 자, 인피는 만들어 주겠습니다. 랭가를 가든 올라프를 가든 인피는 필수죠. 랭가는 이제 인피가 암살자니까 필수인 거고, 올라프는 공격력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인피 효율이 잘 나옵니다. 템을 다 챙겨주진 않을게요. 연패가 끊어지는 순간부터 아이템을 다 챙겨주고 다시 이기면 됩니다. 자, 일단 고대인 기록 보관서를 먹으면서 6배는 혐오잖아, 아니면 전사 같은 걸 먹는 것도 좋은데, 자, 올라프 갈 때 문제가 두 배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먹어볼게요. 자, 브라움의 문짝 맛을 보여주마. 자, 우선 6레벨은 찍어주고요. 자, 아직은 릴리아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별을 뺄 수는 없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블라디 페어를 넣어주면서 문제가 두 배를 활용을 해줄게요. 자, 이러면 그냥 아이템 주겠습니다. 자, 남은 장갑은 정의의 손길 만들면 되고, 자, 태블망은 이제 판테온을 쓰게 된다면 필요가 없으니까 조금만 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돈을 조금 써주면서 3원짜리를 채워놓을게요. 자, 한 마리 더. 자, 이번엔 용 같은 게 필요가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3원짜리 다 채워 넣었고요. 자, 닐라는 버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삼성장을 봐야 되니까 누누도 붙여 놓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 덱은 돈이 많이 필요가 없습니다. 자, 3원짜리 또 채워 넣고요. 난 용의 축복을 받았어. 자, 우리가 이제 연패가 끊어졌기 때문에 제가 릴리아 한 마리 찾아가지고 별들을 다 빼주려고 그랬어요. 근데 릴리아가 나오지 않으면서 대체할 수 있는 유닛이 안 나왔습니다. 자, 이게 조금 아쉽네요. 이게 지금 사빈을 혐오자가 들어갔으면 다 이겼을 겁니다. 왜냐면 이제 올라프가 이 두 템이 들어가면서 이성이 붙어 있습니다. 아, 너무 아깝죠? 야, 릴리아를 여기서 갖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정의의 손길까지 되긴 하는데, 릴리아 나오기 전까진 정의의 손길을 줄 수가 없습니다. 자, 올라프는 잘 나오고 있고요. 자, 이제 전부 다 나왔으니까 별들은 다 정리해 주겠습니다. 자, 이번에 제가 살짝 고민이 되는 게 뭐냐면, 원래 같으면 다른 거, 릴리아나 브라움 같은 거 삼성을 안 볼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두 배다 보니까 충분히 받을 만한 가치가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두 배가 뭐 플래티넘 증강체도 있고 골드, 실버 다 있잖아요. 근데 이제 플레이 증강체 같은 경우는 그 용덱에 승천하는 효과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두 마리씩 넣을 수만 있다면 승천한 비늘 혐오자가 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한번 브라움도 같이 봐보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자, 다이애나 나왔고요. 자, 대신에 이 문제가 두 배를 비늘 혐오자를 다 받게 된다면 올라프에 관련된 시너지를 챙겨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선택인 것 같습니다. 뭐 브라움이 압도적으로 잘 나오면 삼성이 나온다면 그때는 이제 시너지를 포기하는 거고, 브라움이나 릴리아가 잘 나오지 않는다면 시너지를 챙기는 거고, 자, 그렇게 선택을 해볼게요. 자, 다이애나 이성의 노템인데 혼자 다 잡았죠? 어, 좋아요. 자, 이러면 이제 올라프 두 마리 남았고요. 자, 3-7에 6레벨에 20몇 원밖에 없는데 그렇게 말리진 않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된 이유는 처음에 저코스트를 갈 수밖에 없었고, 저코스트는 레벨업을 빨리빨리 안 해도 되니까 돈이 없어도 망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연은 빼주면서 정의의 손길 바로 줄게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뭐 연승은 아니지만 어차피 돈이 필요 없는 덱이다 보니까 그냥 7레벨 찍고 사이러스 넣어도 돼요. 자, 그리고 아이템이 한 개도 안 나왔기 때문에 그냥 태블망도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이제는 3코 이성을 억지로 붙일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두 마리만 나오면 되니까. 자, 이거 이렇게 만들어 줬다가 나중에 태블망을 재조합기로 갈아버려도 돼요. 자, 사일러스가 있으면서 브라움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7레벨을 찍는 타이밍이다 보니까 브라움도 포기했고요. 와, 대격변. 자, 여기서 삼성이 붙어 있었다면 대격변을 먹었을 거예요. 지금 먹을 수 있는 거는 이제 사냥의 전율밖에 없습니다. 자, 조금만 더 돌려볼게요. 자, 판테온. 자, 이러면 다이애나 문제가 두 배를 포기해주면서 판테온 사일러스 넣고 속삭임의 난동꾼 전사를 다 챙기겠습니다. 자, 올라프도 붙었습니다.
자, 이제 7레벨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으니까 8레벨까지 넘어가면 돼요. 자, 우리가 이온 충격기가 있었다면 판테온을 또 안 써도 되긴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본 올라프 중에 제일 센 것 같죠? 잠깐만, 올라프가 한 개 더 나온다? 자, 이게 꽉 차도 나오긴 합니다. 이게 두 개 찍으면 어떻게 되지? 아, 비늘 혐오자의 이제 1등 조건은 진지 구축 아니면 조준경, 이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1등을 확실히 더 굳히기 위해서는 사코 삼성까지 볼 수 있으면 좋은데, 자, 그거를 뭘 볼지 한번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야스오를 챙겨오도록 할게요. 뭐 이온 충격기가 있었다면 당연히 야스오를 바로 판테온을 빼주고 쓰겠지만 지금 살짝 애매한 상황이에요. 비늘 혐오자가 마법 피해가 들어가다 보니까 마법 정력을 깎을 수 있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가끔은 이제 다이애나한테 태블망 이온 충격기를 몰아서 주는 경우도 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판테온으로 다 해결이 가능해요. 자, 약간 이런 식으로 판테온 뒤에다가 올라프를 놔둬야지 마법 정력을 깎은 거를 바로 칠 수가 있겠죠. 자, 딜 말 안 되고요. 자, 판테온 잡고요. 자, 제가 볼 때는 8레벨 때 다이애나 삼성이 나온다면 다이애나를 한 마리 더 써주고 9레벨 갔을 때 조이 같은 거 써주면서 요술사 받아주면 깔끔할 것 같습니다. 이번엔 전사를 4개까지는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자, 혹은 문제가 2배를 포기하면서 그냥 9렙 가고 사전사를 넣어도 되긴 하는데 그건 이제 상황을 또 지켜보겠습니다. 자, 다이애나 붙었고, 자, 고연포의 수호자 맹세 힘의 성배 이거 충분히 받을 만한 것 같아요. 자, 올라프 나머지도 키우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일반적인 올라프 이성이 아니거든요. 문제가 두 배를 받고 있는 올라프 이성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센 겁니다. 자, 이거 8레벨 바로 찍어주고 다이애나 한 마리 더 넣어주면서, 자, 이렇게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올라프 이성으로도 순위 방어가 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우리가 올라프 삼성에다가 이성한테도 아이템을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건 말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야스오는 그냥 포기하겠습니다. 자, 올라프도 더 안 나오는 거 보니까 포기해야 될 것 같아요. 자, 혹시나 이제 챔피언 복제기 같은 게 있었다면 노려볼 만 했는데, 그죠? 자, 센 타이밍을 잡기 시작한 순간부터는 지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이 정도 스쿼드가 완성이 됐다면 순위 방어는 100%라고 보입니다. 자, 애기 올라프도 되게 셉니다. 혼자 다 잡았어요. 오, 다이애나 나왔고요. 자, 이제 올라프랑 다이애나만 아이템 챙겨주면 끝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할 게 없다 보니까 사일러스나 아니면 판테온 같은 것까지 삼성을 같이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 포기하고 이제 9레벨 가서 조이 넣어도 되고요. 자, 혹은 이제 조이 같은 거 시너지를 챙기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제 올라프만 세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소라카 같은 걸 쓰면서 조금 살려주는 느낌으로 가도 됩니다. 자, 이렇게 애기 올라프 계속 죽어주면 오히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일러스까지 붙었고, 자, 간단하게 이 8레벨 단계에서 지금 올라프랑 다이애나가 한 마리 더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 자리에 4전사 들어갔으면 끝난 겁니다. 정석 조합은 그거예요. 자, 다이애나 정확히 물었죠? 자, 이거 보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 되게 잘 큰 용입니다. 처음부터 P100으로 달렸던 그곳이고요. 야, 요술사 문장 야스오 들고 있습니다. 아니면 요술사 문장을 당장에 다이앤한테 넘겨줘도 굉장히 셀 것 같습니다. 자, 원래 요술사 야스오가 진짜 사기인데 이거는 빼고 다이앤아를 주는 게 훨씬 세 보입니다. 약간 예외죠. 자, 지금 위치가 딱 좋은 것 같아요. 어차피 솜덱한테는 진리가 없고 다이앤아가 지금 용을 잡을 수 있는 위치에 배치를 해두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여기한테는 뭔가 올라프 빼고는 다 죽는 그림이 나와서 되게 세 보이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여기가 지금 올라프 삼성을 잡을 딜이 없어요. 그러니까 용덱의 특징은 이제 배치가 테라 때문에 고정이 돼 있어서 지금 다이애나 자리 놔둔다면은 뭐 어떤 용은 하나 잡을 겁니다. 자, 이렇게 판테온 뒤에다가 올라프 두 마리 놔두면은 또 이제 테라 같은 것도 되게 잘 잡을 거고요. 엄청나게 센 곳입니다. 테라 2성에다가 아우솔 2성. 자, 테라 녹았죠? 야, 이렇게 쉽게 이겨요? 자, 두 마리밖에 안 죽고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용덱이 저 정도가 완성이 된다면 웬만한 판에는 다 1등일 거예요. 근데 이번 판은 잘못하면 순위방어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최강덱은 당연히 용덱이 맞지만
비주르 덱들도 잘 크면 이렇게 세다는 거예요. 자, 워머그는 그대로 판테온 들어가면 끝날 것 같고. 자, 사일러스가 생각보다 잘 나와서 사일러스 삼성 노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도 되게 잘 큰 거예요. 거의 안 죽었죠? 한 마리밖에 안 죽었습니다. 확실히 비늘여모자가 용을 잘 잡긴 해요. 야, 사일러스 잘 나온다. 그러니까 사일러스는 이제 요술사를 받고 있지 않다면 삼성을 찍을 필요가 전혀 없는데 이번에 요술사 시너지가 들어갔다 보니까 한번 받아주는 겁니다. 자, 이건 서풍을 조금 피해주면서 왼쪽에 배치가 돼 있으니까 사일러스 또 따라가고요. 자, 다이애나 조이가 살짝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솜댁은 딱 보면은 이기지는 못하는데 많이 잡죠. 그러니까 딱 그런 걸로 순위방어를 하는 그런 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건 이제 9레벨을 찍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아까 그 잘 큰 용덱 있잖아요. 거기 5등한 것 같아요. 자, 사일러스 넣어주면서 문제가 두 배를 하나 더 챙겨주겠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사일러스 승천한 거죠. 어? 아니, 저희 올라프 아무것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근데 다이애나? 말 안 돼요. 올라프 진짜 몇 대 못 치고 죽었는데 지금 다이애나가 잡은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사일러스가 있습니다. 자석 제어에 있으니까 충분히 먹을만 합니다. 자, 도장 같은 걸 갖고 오면서 이제 문제가 두 배를 받고 있는 다이애나한테 주는 것도 되게 좋았을 것 같아요. 자, 바드나 소라카 같은 건 계속 잡도록 하고요. 자, 일단 사일러스 삼성. 이러면 이제 바드 쓸 자리가 없습니다. 자, 밤의 끝자락을 애기 올라프한테 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원자리를 돌리면서 판테온 이성작 삼성작을 보도록 하고, 자, 서풍이 있었으니까 배치를 못 본다면 계속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자, 만화번 잘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뭔가 약한 것 같으면서도 많이 잡아서 진짜 많이 버틴 것 같아요. 자, 저쪽 용덱은 포기하고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레이브즈 붙여놓고. 자, 잘하면 판테온도 삼성이 나와요. 야, 이런 판에서 솜댁이 2등을 하네요. 제가 이래서 솜댁을 되게 좋아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솜댁이 가장 좋은 게 저렇게 사이버한테 통신이 있을 때입니다. 제가 저번에 대기석 몇 번 사코 삼성 찍고 우승하는 거 보여드렸는데 따라하려니까 계속 진다. 자, 그거는 사코 삼성을 보려고 상황이 안 맞는데 계속 돈에 집착해서 그랬을 확률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에 이성이 없으면 왜 이렇게 운이 없지가 아니라 좀 낮은 코스트 유닛을 삼성을 노리면 되겠구나.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